지구의 재앙이 될 것으로 알려진 태양풍. 어제 시간 발생한 태양풍이 지구 전리층에 손상을 줌에 따라 한 여자가 아들과 통화 중 갑작스런 통신 두절이 발생합니다. 엄마 세아야 엄마가 나서 밖을 보내 태양풍의 영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들어와. 자 다들 조심히 들어간다. 조심히. 야 정세명 빨리 와. 전 세계가 긴장된 가운데 태양풍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방어막 시스템 그리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러길 바랍니다. 방어막 송출 시작합니다. 태양풍이 지구를 향하기 시작했고 그리드가 연결되며 전 지구적인 방어막이 가동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초조하게 지켜보는 관리국 관계자들. 밖을 보니 그리드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케냐 브라질까지 남방구도 완성입니다. 자기자님 성공입니다. 연결됐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드로 태양풍을 막아내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맞았네. 태양풍 현상 이후 현재 그리드 관리국 직원 김세아 편의점에 들려 물건을 사려는데 저기요 동량제 봉투 하나 주세요. 10리터짜리. 뭔가 좀 이상하죠? 차에 타서 손을 보니 피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누군가 살해되었죠. 네, 119 상황실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형사들이 현장 조사하는데 태양풍에서 살아남았던 정세백이 강력히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컵라면 냄새가 많이 났고요. 김세아와 형사들이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해 봅니다. 응, 저놈 봐라. 현금으로 냈네. 저기 죄송한데 이 안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매장 안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세아는 사람의 입술을 읽는 독순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될까요? 예? 굳은살 때문에 지문 특정이 잘 안 돼요. 막노동을 오래 했나 봐요. 그쪽 사람들이 제일 찾기 어려운데. 바빠서 떠나려 하자 새벽이 그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요 목격자분. 네. 피해자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 듣고 범인이 창고로 따라온 것 같은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MAB도 없나. 이 말에 발끈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 괜찮아요. 태아는 요양사에게 늦어서 미안하다 말하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아둔 쓰레기를 치우죠. 살인용이자 김만호.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야? MMP도 없나? 왜 지랄이야.
스티아는 혼자서 권총조립 가상훈련을 하며 TV를 보던 중 편의점 살인마 관련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에 잠시 부들거리는데 관리구 출근 중 감지 신호가 면도기가 문제였죠. 무슨 회사 가서 형 깎을 시간도 없네. 같은 층에서 누군 맨날 땡 칼퇴근이고. 면도할 시간도 없어서 투덜대며 관리구 부서 사이에 신경전이 발생합니다. 제 시간에 못 끝내서가 아니라 우리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지 24시간 눈 뜨면 안 되니까. 사무국 직원 세안은 출근하자마자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심지어 부국장 자리까지. 부국장님 쓰레기통까지 챙겨드리는 거 정통으로 들켜서 좋겠어요. 각자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세안은 송재경찰서 형사들의 보고 내용을 검색하게 됩니다. 현장 분석 결과 희생자와의 원한이나 금품 탈취의 목적보다는 우발적 범죄로 추정된다. 경찰. 네. 그리고 부국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독순으로 읽어냅니다.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력 경사들이 만옥의 은신처를 알아내 침투합니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걸 새벽에 붙잡았지만 옥상에서 누군가 내려준 밧줄을 통해 만옥이 탈출합니다. 야, 세로! 진짜 내려와! 야, 세로가! 형사들이 다른 곳을 쫓는 사이 현준아! 거기 없어? 네. 아이씨. 안심하고 차 밑에서 나오던 만옥을 발견한 건 새벽. 그런데 이때 만옥을 도망치도록 도운 의문의 여자. 갑자기 유령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공범으로 추정되는 녀석. 새벽에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야, 넌 놓쳐놓고 뭔 소리야? 진짜 그냥 사라졌다니까요, 눈앞에서. 아, 이 밤에 이게 남았다는 건 진짜 공범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령처럼 사라졌다. 누가 그 말을 믿어줘? 하지만 현장 보고서를 확인한 세아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공기처럼 사라져. 이후 이 여성은 공기처럼 갑자기 사라져 검거하지 못했으며 새벽은 사라진 그녀의 몽타주를 작성하며 그녀가 떨어뜨린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죠. 현재 신원 분석과 행방을 추적 중이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그리드는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와 배우 서강준, 김하중 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이시영이 출연해 한껏 기대감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회사 13층에 있어요.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나타난 살인마를 비호한 유령, 그녀를 쫓는 관리구.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걸 본 사람은요? 기어들지 마.